오늘은 43번째 숨겨진 영웅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만난 그런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두 개로 갈렸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파가 생겼고, 또 하나는 저런 거짓부행인 거 어디 있냐, 저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간 곳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입니다. 두 군데는 거의 이제 같은 동네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네인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앉은뱅이가 한 명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앉은뱅이가 유심히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유심히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다가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앉은뱅이는 유심히 자기들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줄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잡아 끈 것도 아니고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늘 거기서 이제 앉은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왔다, 이렇게 막 추앙하면서 떠받들기 시작하고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절대로 못하게 하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기 때문에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그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서 죽은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또 쓰러져서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서 성 안에 시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들어다가 길바닥에다가 성 밖에다가 집어 던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사도 바울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모였는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지금은 뭐 돌아갔는지, 이고니온으로 돌아갔는지, 아직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살아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밖에다가 패대기 쳐 버린 건데, 이 바울은 지금 기적처럼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그 급속함이 얼마나 빨리 그 체력과 이 아픈 곳이 치료되는지를 그냥 보여준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앉은뱅이가 일어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급속도로 해주셔서 그가 죽었다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죽었다가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회복해서 어디로? 다시 자기들에게 돌을 던진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고니온이 어디에요 지금? 돌멩이 던져서 죽인 사람들이 지금 있는 동네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 던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저 사람 죽었는데, 우리가 죽였는데, 그게 무슨 뭐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돌을 맞았겠어요? 그래 죽었는데 저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경외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그 현장 가운데서 이제 로이스와 유니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오늘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게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이스와 유니게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니게는 유대인이고 로이스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헬라 지역이에요. 근데 헬라 지역에서 헬라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유니게가.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헬라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 헬라인 남편은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유니게 아내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유전되더라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3대가 믿음 생활을 잘한 것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가정은 비록 남편은 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3대가 신앙생활을 아주 경건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갔던 모습이 네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더니 너도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뭘 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자, 누가 전도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누가 전도했느냐? 이 문제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카피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가 보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분이 헌금하면 나도 주일날 헌금하는 건가 보다. 수요 예배 드리면 나도 수요 예배도 갈까? 주일 예배 정성스럽게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아, 주일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교회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헌신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네. 자,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학에서 보면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전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전도를 하느냐. 어떻게 전도를 한 명 했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거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엉터리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이 전도했느냐가 그 모습을 본받아 뒤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 바울이 어땠어요? 지금 돌맞아 죽으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 다시 그 동네로 가. 저건 어디서 온 배짱이에요? 저거는 죽으려고 다시 그 동네를 가?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쳤겠어요? 시위하는 거겠어요 지금? 굴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금 심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환난을 당해야 천국에 가는구나. 환난에 굴하지 않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돌마다 죽었는데 그래 다시 한번 던져라 그리고 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의 본질이구나. 헬라인 남편이 그들을 구박했을지 밀어줬을지는 모르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 않는 지금 상태로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야.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 거짓투성이 믿음인지 지금 우리는 몰라요. 북한에서는 알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의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예배 한번 왔다고 기도 한 자락 했다고 그게 여러분이 거짓이 없는 믿음임을 증명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모데까지 그 믿음이 잘 유전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관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받아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그들의 시선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내가 굴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믿음에 정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또 뭐 핍박과 환난이 많으니까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돌아왔었잖아요. 그들이 전도여행의 열매를 듣고 마가가 충격을 받습니다. 핍박만 자기는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돼?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열매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저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다니 막 부러워 죽겠는 거죠. 다시 한번 나를 데려가 달라 부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2차 전도여행의 주 장소는 뭐였냐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탐방하며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그때 들린 곳이 오늘 나오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 오늘 주인공인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크리천의 사명, 이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보통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 디모데를, 디모데야 너 나를 따라다녀라. 내가 너를 좀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우리 파트너가 좀 되어다. 그래가지고 선교 여행에 동참시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죽도록 고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환란과 핍박과 역경과 감옥에 갇히는 일과 문제 있는 교회들이 파송돼서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세우고 바울을 만나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보다 더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보다 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에 이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씁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잘하는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지금 뭐를 맡기냐면 이 사역에 또 후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적인 것, 또 목회의 핵심적인 것들을 지금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보통 신실한 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칭찬을 듣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데 욕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저 사람들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될까봐 내가 두려워서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잖아요. 교회를 다녀서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오히려 참 저 사람은 차에 십자가나 달지 말지, 차 뒤에다 물고기나 달지 말지,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뭐 어디 가서 뭐 김 집사 이 집사 그래가면서 말하는 내용은 다 뒷담화하는 거고 흉보는 거고, 그러니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집안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들었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열매로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디모데를 통해서 큰 열매로 남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또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다든가 뭐 중고등부 선생님을 한다든가 구역 강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필요한 것이죠. 내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과 내가 늘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야 라고 믿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어나가는 거, 깨달아나가고 배워나가는 것과 이 차이가 큽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열매가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진짜 백인 거죠.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읽어줘라, 깨닫게 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 후에 토론하라는 뜻입니다. 강론하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주고받는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토론하는 것에 이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은 제가 하는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는 거죠. 근데 이러고서 끝나게 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정립이 안 돼요. 정립은 언제 하냐면 되새김할 때 정립이 됩니다. 되새김하면서 토론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말씀이 정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읽기만 한다고 해서 듣기만 한다고 해서 어떤 정립이 됩니다. 그것도. 그러나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언제 풍성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할 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토론할 때 내가 질문하고 서로 뭐 때로는 찬반이 나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합이 나오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리 잡게 되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그냥 일상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토론에 아주 능숙합니다. 유대인 교육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쉐마예요. 쉐마. 들어라. 그리고 듣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제가 같은 설교를 한 세네 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주일날. 여러분 지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루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찬송가 여러 번 부르면 여러분 지루합니까? 질립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 들은 말씀 또 들으면 어떻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내 안에 담기는 건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힘든 게 뭐예요? 계속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지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새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 또 전하고 들었던 말씀 또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말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삶까지 이어지지를 않아요. 잘. 그러면은 듣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토론입니다. 토론.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일상화됐기 때문에 토론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토론이 좋은 게 뭡니까? 논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논리력이. 얘기를 하면서 논리적이 돼요. 감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면서 감정은 아무런 쓸데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반복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토론은요 화내면 집니다. 그렇죠? 감정이 섞여버리면 저요 벌써 토론이 안 됩니다. 토론은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풍성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근데 토론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지식이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흡수될 수 있는 것은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보다 토론할 때 그 설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훨씬 강력하게 나에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랑 해라? 자녀랑 해라. 자녀랑. 이게 자녀랑 할 때 뭐가 생기냐면 부모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수십 년 동안 부모가 배워온 그 지식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지식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전혀 안 해요. 그렇죠?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요. 요즘 애들은 애들이 더 빨라. 스마트폰, 컴퓨터, 뭐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런 어떤 문화 가운데 애들이 훨씬 더 잘하고 센스 있게. 부모가 가서 배워야 되니 부모에게 무슨 권위가 생기겠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새로운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배워나가면 아무래도 어른이 훨씬 더 풍성한 지혜와 또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권위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장 높은 곳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니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부모의 삶이 칭찬받는 삶일 때 그 자녀들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 우리 부모님은. 그러면 그 자식은 뭐 그냥 무슨 교육 따로 교육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삶이 교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두 명의 루이스와 유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엄마들이긴 하지만은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한 개체가
세워져 나갔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바울과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됐다가 세 번째는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선교의 비전들을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만났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남 자체를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과 만남을 주선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듯이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는 모습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할 때 하와가 온 거죠. 하와가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그냥 만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구나. 또 우리는 목적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만남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마치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에게 왔는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우연히 그 물 들어왔고 거기서 사람 만났고 우연히 그냥 또 물 퍼주고 이렇게 돼서 이삭과 맺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왜 섭리가 그 안에 있었느냐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없는 만남은 우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참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만남들은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떤 만남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를 만나게 한 목적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질문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나요?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제가 여기에 와 있나요? 이 많고 많은 직장 가운데 왜 제가 여기에 와 있나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우연히 그냥 내가 직장 구하다 보니까 온 거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죠.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보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제1순위는 사실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과 또 섬김의 기반이 있습니다.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는 이곳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내가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섬겨야 되나 보다. 대부분 이 큰 주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미 그 섭리는 메조모 때부터 섭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 빛을 발할 때가 오는데 언제 빛을 발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바울을 연결시켜서 바울과 디모데를 한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환난과 손해죠. 요즘 말 표현으로 하면 손해를 보는 것을 내가 구차히 여기지 않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그것이 뭐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하나님 나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짓이 있는 믿음은 뭐예요? 거짓이 있는 믿음은 변질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거짓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거짓이 있는 믿음이 바울이 보니까 많아요. 왜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떠나 있어. 핍박 때문에 떠나든 아니면 환경 때문에 떠나든 떠나버려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였구나. 저 사람은 핍박과 혼란이 있는데 집안에서 맨날 핍박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믿음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네. 그러면 볼 때 뭐예요? 저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뭐겠어요? 진짜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믿음은 진짜냐? 네 믿음은 진짜냐?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역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요. 마음속에 아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환란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위험한 믿음인 거죠. 그 훨씬 더 위험한 믿음인 거죠. 바울이 역경이 왔다 해서 굴합니까? 굴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안 굴해요. 유혹이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으로 격상됐어요. 사람이 얼마나 신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무슨 뭐 아이돌이야? 우상이 우상. 우상이 되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은. 근데 우상이 됐어요. 지금. 신이 됐어. 신이. 근데 그거 뭐예요? 그것은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근데 그 미혹, 사람이 환란에는 강한데 미혹과 유혹에 약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에서 굴하지 않아요. 왜?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진짜 믿음은 유혹에도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시련과 핍박에도 환란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우리의 믿음이 휘청휘청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 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뒤따라올 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고 그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